네, 이하경 부의장입니다. 오늘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온다는 걸 미리 통지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기관에 국회의원까지도 못 들어오게 하는 무도한 처사를 참 참혹하게 그지없습니다.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?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원의 국가기관 출입도 막습니까? 이럴 수는 없습니다. 이거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왜곡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방통위가 두 사람이 모여서 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. 위원회가 뭡니까? 여러 사람이 함께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. 위원장과 위원 두 명이 위원회입니까? 그건 위원회가 아니죠. 이런 불구의 위원회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? 방통위는 즉각 이 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대통령은 빨리 위원들을 임명해야 됩니다.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불구 상태에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단 말입니까? 오늘의 결정을 한다 해도 우리 민주당은 이것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끝까지 이 방통위의 무도함을 국민 앞에 알리고 무효 운동을 할 것입니다.